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죠? 솔직히 내가 제일 잘하죠? 진짜 내 자리 뺏길까봐 바로 달려왔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세게 들렸다. 어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대구에 왔습니다. 엄마야 깜짝이야. 대구 하면 막창, 막창 하면 대구, 대구 하면 계명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슈퍼파워를 함께 링크 씨와 함께 계명대학교 인터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잉! 뚜이뚜이뚜이어 공연장은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요즘에도 공연하나? 진짜 이런 분위기야. 야 리액션 좀 해. 노래하는 천사처럼 그녀가 내게로 와. 내 삶에 그녀 나타나 모든 게 달라져 무언가 다른 시작. 해포닌 너 아님 그녀를 몰랐지. 고마워 나도. 브라보. 이쪽으로 오세요. 나 진짜 너무 감동받았잖아. 아침부터 이렇게 목청이. 목 푼다고 힘들었어요 진짜. 단체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명대학교 연극 뮤지컬 전공입니다. 아니, 몇 학년이세요? 저는 이제 3학년. 약간 3학년의 짬이 있어. 선배인가요? 네. 제일 고기수. 자, 우리 선배의 자랑을 한번 한다면. 겉멋이 많고요. 그런 거 좋아.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와요. 꼰대. 이제 우리 남학생 친구 이제 실력은 봤는데 여학생 친구들은 못 봤어요. 우리 한번 실력을 뽐내볼 친구가 있다면 살짝 좀 궁금하긴 한데. 아이고, 이 친구가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하네. 만남이야, 가자. 허니 허니 날 안아줘. 아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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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안아줘. 아하 허니 허니. 아, 여기까지만 허니만 했는데도 이 베이스가 너무 좋아.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가 텐션이 많이 높지만 이거 아침 9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 목청이 잘 트였네. 막 아니 여기 공연장도 너무 좋고. 아니 연습하다 보면은 솔직히 진짜 저도 예대를 나왔지만은 진짜 지금까지 간 공연장 중에 지금 최고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또 뮤지컬 공연을 항상 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이런 조명들이나 뒤에 음향 콘솔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명들도 쫙 깔려 있고 저희 공연장들도 딱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링크 사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라 가지고 정말 편하게 아주 멋있게 공연을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같은 예술인으로서 진짜 아니 우리 예술인들한테는 더 지원해줘야 돼 이거. 밤에 야식도 쏘고. 그게 제일 중요해. 족발 보쌈이 나는 그렇게 연습하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딱 보니까 목청이 다들 좋아요. 근데 저도 한 목청 하는데 우선 저는 목청 좋은 거는 우리 링크TV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클레오파트라 게임 아시죠? 포테이토치.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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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자, 간다. 시작. 모발 하이모. 아, 잠깐만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 아, 잠깐. 자, 연출 전공 가요. 도와줘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도전을 하고. 일단 도전. 도전. 일단 도전. 와. 도와줘. 아, 여긴 참 우정이 돈독하네. 아, 오. 아니 이거는 약간 성공을 떠나서 잠깐만 PD님 나는 이거 우정을 위해서 두 명 다 주자. 아 나는 웬만하면 여자가 여자 머리채 잘 안 갔거든. 그러면 이 둘한테 줄 테니까 이 넷이랑 먹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가 뭐 야식 뭐 족발 보쌈 아니지만 치킨 느낌으로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링이 나와주세요. 여기 안에 뭐 족발, 보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과워치도 있고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요? 근데 잘 뽑아야지. 떠나요? 자, 둘이 동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향해서 펴주세요. 어? 야, 네 치킨이다. 우와, 또래오래 후라이드만 양념만 GS 253만원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래도 연습 중간에 먹을 수 있는 우리 치킨과 편의점 3만원권이 당첨되었습니다! 개명대학교 리모! 산학협력단 산하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여기는 서포터즈고 여기는 창업동아리고. 네. 아니 그러면은 서포터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산학협력단 서포터즈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에 융합 전공이나 창업동아리 같은 거 SNS에 카드뉴스를 올리기도 하고 저기 산학이라고 산학여우가 있는데 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원래 산학여우 하면 좀 약간 저 생겼잖아요. I'm very very good. 근데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네. 우리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는 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아, 저희는 창업 활동에 필요한 네. 교육들을 여러 가지 듣고 있고요. 창업 동아리마다 아이템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도 팀마다 배정을 해주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창업 동아리 명은 뭐예요? 저희는 레이서 팀이라고. 레이서의 네. 뜻이 뭘까? 자동차 튜닝이랑 정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쪽이어서 카레이서 같이 레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차 뒤에 고기를 좀 넓혀주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잠깐만요. 그러니까 고기를 제 차 뒤에 잡을 수 있게 그 침대를 거기다가 아이. 자 그러면은 우리 서포터즈가 아 나는 우리는 일기잖아. 우리 서포터즈에 대해서 자랑할 거 이거 있다? 저희는 산악 인재원 하면 이제는 저 친구가 딱 생각날 산악이 마스코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의 최고의 아웃풋. 아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게. 근데 왜 하필이면 사막여우였어요? 그냥 사막이니까 사막여우 하자. 아, 사막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사막이니까 사막여우 하자. 그리고 여우들이 약간 좋거든. 제가 여우라서 아는데. 여우들이 살기 되게 좋아요. 뭔지 알죠? 공보다는 솔직히 살기 좋잖아. 제가 완전 여우라서 아는데. 왜 그렇게 웃지? 나?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어림도타 암! 암! 하나, 둘, 셋! 개명대학교 빙고! 링크 씨 일로 와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링크 씨? 아, 센터장님 할 줄 알잖아요. 저 알아서 좀 하세요. 빨리 좀 와봐요. 아, 진짜. 맨날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맨날 나를 시키는 거 진짜. 빨리 여기 앉아, 빨리. 아, 나 진짜 또 뭐예요? 빨리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회사 에너캠프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준남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분위기가 아주 고요하고 직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느 회사인지, 우리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네. 네, 이거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캠프는 2017년도에 이제 설립한 기업으로서 스마트 에너지를 뭐 충전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만 4년이 이제 넘었고요. 저희 직원은 총 16명 정도 되면서 네. 성공하셨다, 성공하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우, 지금 잘 아, 그리고 저희 네. 매출이 누적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 네. 100억이요? 네. 아니, 제가 네. 어머니랑 그 사이버 막고를 치는데도 100억을 못 달성했어요. 근데 여긴 실제로 100억을 달성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면은 기업 지원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전자공학과의 최웅 교수님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이전을 받고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제품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첫 양산을 들어간 사업화 제품이고요. 양산된 제품의 초기 개발부터 이제 사업화까지 그리고 제품 안정화까지 실제로 특허 지재권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용량 배터리 충전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휴대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이고요. 다양한 DC랑 AC 출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겁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요거 하나 있으면은 이거 한 일주일 동안은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넉넉하게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5일이면 일주일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 그 정도 신기하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진짜 핸드폰 그 100%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0%가 충전이 안 되면은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는 어딜 가서도 두렵지 않아. 네. 약간 요렇게 하면 인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센터장님의 이 마음을 담아 네. 에너캠프 4행시 들어갑니다. 자, 에!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저희 에너캠프는 너무도 대단한 링크 사업단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고 캠퍼스 내에서 젊은 기운을 받고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프로다운 정신을 가진 기업입니다. 와, 이 정도 4행시는 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 4행시를 해야 100억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예. 우산과 USB 소소하지만 네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캠프 화이팅! 링고! 개명 대학교는 개명대학교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다. 꼭 과거로 돌아가서 다녀보고 싶었다. 개명대학교 최고!